무슨 법원 소송 이런 거 있겠어? 응? 돈을 못 받은 게 있어요? 네. 되게 골치 아프겠는데? 응? 굉장히 골치 아프고 지금 삼재거든요? 올해 나가는 삼재인데 죽을 똥살똥 그래. 어? 이 사주는 사장님 사주에는 공짜밥이 없어요. 공짜밥이 없는데 지금 한몇 년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의 밥그릇만 채워주고 나는 하나도 뭐가 없네. 응? 나는 하나도 손에 쥐신 게 없네. 진짜로 한숨밖에 안 나와요, 지금. 금전운이 달달달 말리셨어. 기술도 굉장히 좋으시고, 이 지금 하시는 사업이 뭐라 그러셨지? 인테리어. 하신 지 오래됐어요? 제가 직접 운영한 거는 이제 14년. 좋을 때도 있었잖아. 응? 좋을 때도 있었고, 놀지는 않아, 아빠 사주에는. 놀지는 않는데, 이거 항상 있잖아요. 해주고, 욕먹고, 돈 뜯어먹고, 이게, 돈이 항상, 금전적으로, 응? 문제가 돼. 이 집에, 최 씨네 집안에, 한 40대 때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제가 40대 때요? 아니? 돌아가실 때 40대 때. 뭐, 아버지든, 아버지 형제든. 저희 친형 친형이에요? 친형이 어떻게 죽었어요? 사고로. 극사하셨죠? 이 친형을 잘 풀어내셔. 언제 돌아가셨어요? 한참 배영님, 됐어? 배영님이 서른 16년 전에 응? 돌아가셨으니까. 이 형을 잘 풀어드려셔야 돼요. 차장님네 집은 윗대 산소에도 조금 산악바람이 내려오고, 산악바람은 산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님 묘자리가 조금 불편하다. 뭐 팔았는지 움직였는지 이장바람도 있고, 이런 지금 산악바람도 들어오고, 할머니 줄이 역력하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상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양반인데 그 줄이 다 끊어졌어. 우리 사장님은 살면서 인간의 덕은 못 보고 살아, 절대로. 내가 조상의 기운으로 살아야지. 내가 잘 되고 싶으면 조상을 많이 빌어야 돼요. 근데 양어깨가 이렇게 축 처져서 어떡해? 올해도 금전적으로 소송, 법원, 경찰서, 고소, 골치 아플 예정이야. 지금 한몇 군데 돼요? 두 군데. 응? 세 군데까지 보이는데? 한 군데가 더 늘어날 예정인가 보다. 제가 세 군데. 응? 그래, 세 군데야. 한 군데가 더 보여. 그래서 세 군데에서 아주, 근데 하나는 해결이 되시겠다. 아, 응? 진짜요? 하나는 해결이 되시겠는데, 두 개는 줄듯 줄듯 그 사람들도 주고 싶어도 뭐 앞뒤가 깍깍 막힌 걸로 나는 보여요. 돈이 한 군데는 조금 커요. 응? 그큰 데가 해결이 안 되네. 응? 큰 데가 해결이 안 나. 사장님, 지금 이 사업 때문에, 금전 때문에 더 답답해서 이게 제일 지금 포인트 아니에요? 네. 응? 소처럼 일만 하는데, 안쉬고 일만 하는데, 돈이 안 모아지고, 정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이런. 원래도 한번 일을 맡으면 뿌리를 뽑아야 되고, 남의 일이든 내 일이든 꼼꼼한 성격이 있어서 한번 일을 맡으면 정확히 해내는 직성이에요. 그런데 사장님은 어려서 타고날 때서부터 내가 팔자에 인덕이 없어요. 응? 인덕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를 주면 두 개를 달라 그러고,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야. 응? 그래서 내가 죽어도 욕을 먹고, 내가 일을 해주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을 생활을 한다면 나는 일을 다 도맡아서 하고, 덕은 다른 사람이 보고, 이러신 형국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 집안에 이렇게 물줄기에,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남도 신안입니다. 그, 강이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바다에 어? 이 물줄기에 공을 많이 들여야 돼. 방생도 많이 해야 되고요. 어디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다니고. 집안이 다 대대로 기독교였어?
절대로 기독교 아니었어. 네. 하얀 한복을 입고 쪽진 할머니가 공 많이 들였던 집안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물 할머니가 있어요 집안에. 저희 어머님이 무당이셨어요. 그죠? 물 할머니가 있어서 굉장히 용신에 재지내고 네. 방생드리고 공드리고 본인도 신기가 사주에 신의 가물이 많아. 명도 짧은데 지금 조상떡으로 칠성의 명을 이어서 내가 살아가고 이 사주는 나랏밥을 먹든지 그랬어야 되는 사실상 사주고요. 또 눈구녕을 씻고 봐도 인떡은 없어. 눈을 씻고 봐도 인덕은 없어. 그리고 재주도 많고 어렸을 때부터 뭘 만지고 부시고 고치고 이런 거 잘해요. 그래서 미적인 어떤 그런 감각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인테리어 뭐 하시는데 이 조상의 어떤 공줄이 끊겨서 이 공줄이 끊어져서 본인이 그리고 이 집에 신주 단지에 벌전이 있네. 무슨 말씀? 업의 업항아리에 부정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무업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이거 처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님 직접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본인들이 하셨어요? 어떤 정리정돈을 제대로 못했나 보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렇게 호리 좀 본인보다 키가 커 형이? 예. 응? 조금 이렇게 체형이 뚱 통통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때 있는. 응? 이렇게 체격이 조금 있고 예. 키가 조금 크고. 예. 뚱뚱해 보이진 않는데 그냥 체격이 좋다 예. 정도. 오래하셔서, 예. 예. 좋다 정도로 보이는데. 이 양반 잘 풀어야 돼. 근데 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형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죄를 지내요 지금? 다 끊겼죠? 아니 어머님 죄도 지내고 아버지 죄도 제가 안 지내고 저희 형님 집에서 형님 거는? 돌아간 형님 그거를 형수님이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이 집은 사장님은 다른 식구는 모르겠어요. 지금 형제간 똑같은 형제고 똑같은 남자라도 조상의 기운을 더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근데 사장님을 뒤에 따라 들어와 그 영가가 돌아간 지 16년이 됐어도 아직도 회원이 안 됐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돈이 없지 않거든 사주에 돈이 못 벌지 않았거든. 근데 다 어디 가고 없어. 그러니까요. 금전이 모여지지가 않아요. 벌기는 많이 버는데 돌아서 뭐 없어요. 예, 형님 좀 전도해. 형님을 풀어내야 사장님이 살아요. 응? 그래서 자꾸 일을 해주면 말썽이 나고 난 완벽하게 일을 다 했는데 꼭 끝에 가서 말썽이 나거나 100원어치 일해주고 80원 받고 70원 받고 사람들이 자꾸 도둑놈 사기꾼이 돼. 앞에서 딴소리하고 뒤에서 또 딴소리하고 이런 식이 된다고. 일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어디 가면 일복은 사주팔자에 터졌어. 돈복이 많아야 되는데 일복이 터졌어. 그래서 놀지 않고 쉬지 않고 그리고 또 완벽하게 모든 걸 해내려고 하는데 지금 올해는 49에 내가 죽을 수야. 그러니까 내가 누가 한쪽 뺨 때리면 내가 그냥 한쪽 뺨 내밀어줘야 될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냥 소송도 내가 그냥 다 법원에 소송하신 거죠 이 부분은. 예. 근데 소송도 금방 끝나지도 않고. 금방 끝나지도 않고 어떠한 해결법도 크게 없고 근데 그 세 개 중에 분명히 하나는 해결이 나요. 해결이 나고 사장님은 무조건 내년이 돼야 돼. 소송도 그렇고 모든 게 올해는 큰일에 욕심을 내지 마시고 내가 그냥 자잘한 일이 돈이 더 돼요. 큰 일을 해놓고 나면 이상하게 돈이 되는 일인데 돈이 안 돼. 돈을 못 받든지. 그래서 사실은 작은 일에 내가 차라리 작은 일을 여러 개 하는 게 나한테는 돈을 더 버는 일이다. 간단한 일들을 그렇게 하시고 외로워. 네.
사는 게 낙이 없어.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자녀가 셋인데, 정말 애들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뭐, 애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 너무 미쳐 빠져 살고, 사람이 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생각 들어본 적 없는데, 최근에 계속, 아, 그냥 될 대로 되고, 그냥 빨리 눈 감고 싶은 생각만. 지쳐가니까. 우울증이 와, 아까 자꾸. 말씀하신 거 외롭고 우울증 온것 같고 이런 일들을 막제 허리 디스크도 터졌는데 수술도 못 하고 막 되게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청하게 됐고. 모든 걸다 본인이 그냥 먹는 것도 재미없고요. 네, 맞습니다. 뭐다 재미가 없어. 뭐 눈앞에 황금이 있어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지금 마음 같아서는 어디로 그냥 산속으로 혼자 떠나가고 싶고, 나 혼자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어. 그게 편할 것 같아. 아빠 있고 저고 안 보고, 제가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산에서 약초 먹고, 그냥 풀 심고 먹고 그렇게 살아도 내가 마음이 편할 거야. 사모님하고도 원래도 직성이 또 맞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통하고, 뭐가 통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런 데서도 헛헛하고, 자식도 다 요즘에는 남 같고, 그래도 이 자녀가 아까 셋이라 그러셨나? 네. 딸이, 딸 둘, 아들 아들 하나. 하나죠. 이 딸들 보고 있어. 응? 딸들 보고 있어. 있는데 말년에 가야 돼. 55살 넘으셔야 돼. 모든 게 지쳤어요. 그리고 이번에 삼재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태까지 사시는 것도 뭘 그렇게 기회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타고 간게 없거든? 응? 그냥 진짜로 맨 땅에 헤딩해서 내가 맨 주먹으로 이루어서 여태까지 오신 거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편할 때도 됐잖아. 생각하면 징글징글해. 근데 사장님은 50이 넘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내가 항상 손해보는 듯한, 손해보는 듯하는 게 많아요. 모든 일을 하고, 뭐 금전적으로도 내가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바쁘면 바쁜 만큼의 실속이 있어야 되는데 실속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헛헛할 수밖에 없지. 올해가 지나시면 그래도 많이 조금 걷어줘요. 50수에 들어가면서 말년이 어지럽고 힘든 사주는 아니야. 근데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같은 집에 인연을 어딘가에는 맺어서 이 형님을 한 번은 꼭 풀어드리시고, 이 공주를 뭐 교회를 다니던 뭐 교회 할아버지를 대니든, 사장님은 집안에 이런 신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신줄기에 공을 이어야 내가 재물이 있지. 지금처럼 하셨다가는 항상 재물에 손재가 나고 밑 빠진 군역에 물 붓기야. 밑 빠진 군역에. 그래서 공을 들여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고지식하긴 또왜 그렇게 고지식해? 굉장히 외골수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앞뒤도 깍깍 막혔고요. 아무한테나 속 주고 그런 성격도 못 되고, 어디 가서 주변 머리 좋아서 막 여자들 만나고 그런, 내가 외로워도 그런 성격도 잘못 돼. 아니, 만나고 그리고 싶은데 또안 되더라고요. 여자 덕도 없어. 여자 덕도 없어서 좋은 여자도 안 생기지만, 또 그냥 대화가 통하는 여자라도, 내가 그냥 뭐나꼭 남녀관계가 아니라도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말벗이라도, 그런 복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하고 인연 맺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들고, 또 외로운 사주야. 원래 고독을 끼고 태어났어요. 공을 많이 들여야 돼. 그리고 올해는 처갓집에 조금 상문이 있을 것 같아요. 우환이 조금 들어와요. 제가요. 만약에 우환이 들면
본인이 그런 어떤 시체해 보지 마세요. 제가 사이 하나야? 아니요, 아니요. 그럼. 사이는 많은데 제가 시체를 참 많이 봐요. 그런 거 보면 안 돼. 그런 거 보면 부적이 많아.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막 남자. 어머님은 내가 어쩔 수 없지. 내가 부모님이니까. 그런데 어머님하고 또 뭐 같은 부모지만 그래도 다른 내 수가 지금 너무 나쁘니까 다른 식구가 많으면 본인은 올해는 악삼제 아홉수에 같이 있으니까 이간식에 절대로 참석하지 마세요. 융통성 되게 없어서 손해볼 짓도 많이 했어 본인이. 알면서도 뒤통수 맞고. 그렇죠. 정해. 저는 이렇게. 이제 마음을 잘 안 주는데 한 번 열면 끝까지 가. 한 번 열면 제가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아들 다섯에 딸 하나인 집에서 아들을 막내로 태어났거든요. 네. 근데 태어났는데도 어렸을 때부터 놀림감 대상이 됐었죠. 아까 어머님은 무당이셨고 아버지는 말도 못하고 어떻지만 벙어리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공부 뭐 하는 집안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막 그렇게 쌈질을 많이 하고 그랬다. 그러다가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동생이 5학년 때 또 죽고 수영하러 나 머리 아주 죽고 그때도 시신을 내가 건져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리고 어머님 돌아가실 때 시신 내가 형들 다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시신들 다 이 뭐? 사주가 굉장히 고생스러운 사주예요. 사실 16년 전에 가루이 형님도 돌아가셨지만 그 형님도 10년 전에 또 제일 큰 형님 또 돌아가셨고 이 집은 교회에다가 11조 할 돈 있으면 조상에 공들이셔야 돼. 내가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솔직히. 사모님하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투지 마. 이혼을 했어요. 지금? 네, 이혼을 했는데 그래도 막내 인연 아니, 같은 집에는 살아요. 왜냐면 제가 애들한테 상처를 주고 애들을 안 만드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니까 이제 중2, 이제 중3 올라가고 이러니까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좀비 부부 서로 하는 거에 노터치. 그냥 집에서만 필요한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나는 거기에 대한 생활비만 주고 이런 단계지. 혼자 방도 얻었다가 1년 살다가 또 애들이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러고 그런 단계예요. 52살 때야 여자 생겨.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는 여자가 있어도 그냥 잠시 잠깐 지나가고 잠시 잠깐 지나가서 큰 인연이 못 되고 52살 돼서는 돌아온 싱글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이 착해 보여요. 마음이 착해 보이고 지금은 이 사업적인 난간을 뚫기도 힘이 들고 내 몸도 기력도 없고 여자 만날 에너지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다 지치고 내가 그냥 어디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좀 쉬었으면 좋겠 요양했으면 좋겠어요. 좀 산꼭기 맞고 머리도 좀 식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정도의 여유롭지 못하시잖아요. 조금만 더 참으셔. 올해 금전적으로 분명히 그 셋 중에 하나 해결하면 조상을 좀 공들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빌어 나가면서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 근데 갑자기 돈 벌 일도 있어. 지금까지도 돈을 벌어서 지키지를 못한 거지 돈을 못 벌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장님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100세 시대에 이제 50이니까 네, 아직 50도 안 됐잖아. 이제 50 평생 남았잖아. 나머지
뭐 100살까지 일하지는 못하니까 10년만 사장님 어? 10년만 조금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내 몸 생각도 좀 하세요. 지금 직원도 쓸 줄 알고 내 융통성 없다 보니까 눈으로 보면 내가 다 하고 말아야 돼. 직원 있어도 예, 사장님 성격이 그래요. 제가요. 응. 답답해서 그러니까. 근데 조금 이 고비가 넘고 금전도 조금 그 소송적인 것도 하나가 조금 해결하면 내 몸도 조금 아껴라 그러세요. 본인이 막내 아들이에요. 응? 이래갖고 이 엄마가 옆을 서고 앞을 서고 뒤를 서서 항상 지켜는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어져서 나하고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맥이 이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 집에 엄마도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네. 온갖 고생 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밑대에도 이렇게 벙어리 할머니가 있던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으니까 밑대에도 이렇게 벙어리 할머니가 있어 그 위에 있는 데가 잘 모르니까 내가 형님 산소를 안 간 지 꽤 됐는데 산소를 자주 찾아가야 돼요 지금은 그래도 한 번씩 뭐 명절 때라도 네. 찾아뵈시고 또 그 말했잖아 아까 그 소송 응? 그 돈 한 군데 해결하면 조상님 뭐 형님이니까 어? 형님을 비롯해서 친가 쪽 엄마 아버지 또 뭐 누나 어? 이미 지금 어머니 돌아가시고는 제대로 조상을 뭐 이렇게 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어? 사실상 만신말명이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제대로 어머니만큼은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천도를 해서 모시던 신령님도 계셨고 그래서 그 지금 신의 바람이 불거든요. 어? 어팡아리 바람이 불고 할머니 바람, 신령 바람이 부니까 이 부분을 한 번은 조금 조상을 알아드리세요. 어? 그렇게 하시고 아픈 거는 뭐 계속 아프고 어? 아픈 거는 뭐 계속 아프고 그래도 올해 하나 내가 기대하는 거는 그거 소송 하나 해결나면 어? 소송 하나 해결나고 올해는 자잘한 큰일보다는 자잘한 일에 계약을 많이 하시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움직이시고 오히려 사장님이 그게 더 알짜배기야 큰일 해갖고 힘만 겁나 들고 남지도 않고 어? 되지도 않아 큰 거는 계약하지 말아야 돼? 큰 거를 하시되 어? 너무 사장님도 내가 신기가 좀 있잖아 어? 촉이 있잖아 어? 이거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정에 끌려갖고 하지 말고 맨 처음에 내가 찝찝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단호하게 끊으세요 반드시 본인이 촉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내가 찝찝한데 아유 뭐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아유 뭐 이렇게 하다가 구렁이 담는듯이 하면 꼭 그거 탈라 근데 그게 왜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봉사를 아예 느낌이 안 좋아서 안 하려고 견적을 세게 넣어버리거든요. 왜냐면 세게 넣으면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도 포기하면서 근데 연락을 와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난 그래놓고 공사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론은 나중에는 처음에 내 견적을 세게 넣었지만 수긍되는 거는 그냥 그 내가 아래. 처음에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아래야. 에. 저는 그럼 내년까지는 올해 고생을 해. 올해 그래도 동짓달 어? 올해 동짓달 신축년의 동짓달 11월이에요 어? 11월달 지나가면서 그래도 많이 풀어질 거예요 그리고 허리는 수술하는 게 안 보여요 자꾸 관리 받으세요 뭐 물리치료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그 병이 생긴 지가 오래됐잖아. 네.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전에 뭐 이대로 놔두면 나중에 뭐 하반신 마비 온다는데 그게 벌써 한 5, 6년 지났으니까. 근데 언젠가는 원래는 사장님이 다리에다 쇠를 박든 허리에다 쇠를 박든 쇠를 박아야 되는 그게 있거든요. 사주에. 네. 어? 그러니까 언젠가는 수술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게 그럼 허리인가? 그래도 내 수명에는
큰 진짜 지금 근데 뭐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잖아. 없어요. 네,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애들이 제가 애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하고 하면 안 되는데 해요. 내가 딱 10년만 애들한테 해. 딱 10년이면 지금 막내가 이제 11살이 올라갔으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내가 어떻게든 버티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면 저는 솔직히 툭하면 무인도나 이런 데를 많이 보거든요. 요즘에는 누가 말 시키는 것도 싫고 대답하기도 싫고 쓸데없는 얘기도 하기 싫고 이러니까 자꾸 그냥 혼자 어디 가고 싶고 그래요. 어디론가 가고 싶고 나중에 있잖아요 공기 좋은 데다가 집 지어놓고 인테리어 하시니까 집 지어놓고 혼자 사셔. 그 마음에 맞는 친구하고 만나서 있으면 좋죠. 52살 되면 인연법이 지어지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결혼할 마음은 없는데 만나시나요? 만나져요. 만나져요. 좀 올해까지만 조금 고생하세요. 나중에 올해 어디 그 고향에 있잖아요. 정월달에 그 고향에 보름 전에 가셔서 본인 몫으로 방생 좀 하셔. 받아야 돼. 고기 조그만 거 사지 말고 고기 큰 거 사서 고기 큰 거 사서 방생 좀 내 몫으로 하고 오셔요. 내 고향 바다로 가야 되는 거죠? 자꾸 지쳐 기운 없고 가서 나쁜 거 거기다가 다 물에다가 본인네가 물줄기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조금 하고 오세요. 뭐 한 마리가 됐든 두 마리가 됐든 상관없이 한 세 마리 하고 오세요. 그리고 답답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가서 조금 그렇게 하고 오죠. 너무 살면서 내가 맥히고 힘들고 답답하고 이럴 때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그 다리 매돌 다리 그거 해결하는 거? 아니 저기 바다에 가서 방생하라는 거 정월달에 정월달이면 12월달이라는 거? 아니요 정월달이면 1월달 아, 이달이잖아요 명절 음력 아 2월달? 네 대보름 있죠? 정월 대보름? 네. 정월 대보름 전에만 갔다 오세요. 명절 때 가던가 그렇게 해서 정월달 명절 전에 설날 지나고 보름 안쪽으로 갔다 오시라고.